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는 법률이나 제도로 정해진 바 없지만 예로부터 민족에게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우리나라 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궁화 입법 추진 국민운동본부가 무궁화를 법제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무궁화 입법 추진 국민운동본부 중앙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성문화될 수 있기 위한 무궁화 입법 홍보와 아울러 지자체의 무궁화 계몽운동과 입법 서명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뜻있는 국회의원분들이 19대, 20대, 21대 계속해서 이 무궁화를 국화 지정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면 본회의에 통과하지 못하고 그동안 무궁화를 법제화하는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무궁화는 국화로서 지위가 위태롭게 됐습니다. 이제 바람은 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저희가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 국회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자라는 뜻으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궁화 입법 추진 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무궁화를 국화로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